기사나 잘 지냈어? 서야. 그럼 너 유미 플레이스 어플 알지? 유미? 어. 들어본 적이 없는데? 너 그런 것도 모르니? 좀 지쳐지는구나. 어플 깔고 거기로 알았어. 당장 들어와. 알았어, 알았어. 우리 어디서 만날지 정하자. 어. 자, 오늘 위미플레이스 대표님, 강기선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위미플레이스가 어떤 회사인가요? 위밋은 네. 그 당황하셨죠? 약속을 저희 위미플레이스는 이제 사용자들의 좀 이런 출발 위치나 그리고 각자 타고 오는 교통편이 다 다르고 만남을 가지려고 할 때 그 시간을 기반으로 해서 최적으로 우리가 어디서 만나지? 네. 이런 고민들을 좀 해결해 주는 서비스고요. 네. 그래서 서로가 동등한 시간으로 뭐 모일 수 있는 뭐 번화가, 무슨 뭐 거리, 어떤 음식점 이런 것들을 거리에 기반으로 해서 추천하는 것을 시작하고 있고 네. 친구들이 지금 어디쯤 오고 있는지 이런 위치 파악도 하고 좀 약속 토탈 플랫폼을 좀 만들어 가고 있어요. 약속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네, 다 총괄해서 맞아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어플이군요. 네. Say, see you. 만남 장소를 정할 때, 야, 우리 어디서 만나자, 어디서 만나자. 야, 거기 우리 집에서 너무 먼데? 아, 그럼 여기서 만날까? 아, 그럼 우리 집에서 멀어. 이런 이제 대화들이 길어지고, 그쵸. 시간 단축을 좀 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만들어진 어플이라고요. 그쵸? 맞아요. 네. 그러니까 서로 만날 때, 어디서 모이자 하면은 막 서로 불편하기도 하고 또 인명 간의 만남 같은 게 되게 많아지니까 네. 그래서 막 여기로 오세요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 어떤 서비스 딱 짚어주면 네. 좀 명쾌하기도 하고 그렇죠. 모임 인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렇죠. 하는 곳도 다양하고 네. 또 거기에 맞춰서 중간 지점을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플을 통해서 하면 이제 어플이 딱 정해주는 위치에서 딱 만나는 거기 때문에 너도 나도 불만은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어플 자체에서 잘 못해주면 이제 어플에 네. 불만이 생기는데 그렇죠. 잘 되고 있나요? 지금 위미플레이스? 불만이 많아요. 지금. 많아요? 어떻게요? 고객들의 의견이 지금 접수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아, 이게 중간이냐? 여기서 뭐 하라는 거냐? 막 이런 의견도 되게 많고요. 그럼 어플이 어떤 걸 기반으로 중간 지점을 찾게 되는 거죠? 저희는 일단은 지금 시간 기반으로 해요. 그래서 뭐 김포에 누가 있고 뭐 네. 한교에 누가 있고 이렇게 예를 들면 있다고 하면 서로 동등한 소요 시간으로 만날 수 있는 위치? 아, 그러니까 뭐 교통편도 중요하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막 누구는 자가용 타고 누구는 대중교통 타면 교통 상황도 반영이 돼서 막 새벽 시간대에 찍는 거하고 네. 퇴근 시간대 찍는 거하고 다 결과가 좀 달라져요. 그런 식으로 해서 서비스를 연동을 시켜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글 플레이나 뭐 그런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위미플레이스를. 아, 네. 네. 제가 다운을 받아서 보니까 뭐 이렇게 닉네임이 있고 밑에 뭐 사는 지역, 출발하는 지역 이렇게 네. 입력을 해서 서로 이렇게 친구들하고 맞아요, 맞아요. 만남의 장소를 정할 수 있는 그리 복잡하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쵸? 네. 좀 심플하게 하는 걸 그쵸. 되게 좀 트렌디하게. 어떻게 이런 위미플레이스 어플, 그러니까 이제 위치 기반한 이런 어플을 네. 만들고 창업을 하게 된 계기가 궁금한데요. 막 약속 장소 정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게 불편하기도 하고 막 그래서 이제 만들게 됐는데 네. 뭐 사례로는 그 친구들하고 약속 잡는데 그 2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뭐 미리 와 있는데 나 2시간 걸리는 거 몰랐냐 하면서 이제 실제 찍어보면은 막 30분 거리인데 집에서 한 30분 남기고 나오고 막 그래서 그냥 또 시간 또 명쾌하게 딱 나오니까 얘가 그냥 출발 안 한 거구나 이렇게 딱 인지할 수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좀 만들었어요. Say, see you. 아, 내가 우리 저녁을 먹고 싶어. 파스타가 먹고 싶어. 네. 그러면 이런 맛집도 추천을 해주나요? 맛집 리스트는 사실 이제 막 넣었어요, 기능을. 네, 네. 그래서, 어디까지 하는 게 좋을지 고민하고 있어요. 그럼 그거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되는 거죠? 그 지역에 있는 걸 다 그냥 알려주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서 평점이 높은 걸 기준으로 한다든지? 평점순, 그리고 거리순. 거리순으로? 가까운가. 그렇게. 그리고 평점순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뭘 해야 될지 아직 고민하고 있는 단계고 네. 광고나 이런 거는 당연히 아직 없어요. 광고는? 네, 광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쵸. 지금 어필할 기회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자, 지금 카메라 보시고 영상 편지 한번 써보세요. 광고주 분들께. 영상 편지요? 네네. 편하게. 더 안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큐! 도와드릴게요, 옆에서. 아, 저희 이제 막 위닝플레이스에 음식점 광고를 할 수 있는 이제 영역이 붙었는데. 너무 약해, 약해. 좀 더 강하게 어필해야 돼요. 위닝플레이스 아, 네. 이런 어플이다. 나는 지금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고, 이렇게 좀 강력하게 해보세요. 강력하게. 시작! 네. 아, 저희 위닝플레이스는 장소 딱 추천해주는데, 네. 그 음식점에 사람 다 꽂아드릴게요. 광고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음식점을 하시든 뭐 여러가지 광고주분들. 많은 참여를 통해서 위미플레이스를 또 응원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아, 네. 도움이 될까요, 대표님? 아, 도움 되죠. 네네. Say, see you. 그 위미플레이스가 앞으로 뭐 지향하는 바, 이제 이 어플을 네. 어느, 내가 목표를 어떻게 가지고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런 부분 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짧게 말씀드렸지만 위미플레이스는 이제 좀 약속의 전중으로 다 담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할 때 관계지향적인 만남도 있고 네. 뭐 목적지향적인 만남도 있다면 그러니까 뭐 관계지향적인 건 친구 뭐 목적지향적인 거는 뭐 내가 뭐 스터디 무슨 뭐 그 목적에 기반한 만남 미팅.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좀 약속의 이런 관계들에 다 포괄적으로 담아가는 그 지금의 위닝플레이스는 좀 중간 지점을 딱 추천해주고 이게 조금 목적 기반의 만남에 조금 치중돼 있다면 네. 저희가 이제 확장해 나가는 좀 목표는 뭔가 좀 더 관계지향적인 만남에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래서 단순 출발위치를 가지고 시간상으로만 해주는 게 아니라 뭐 가위바위보 하듯이 그치, 좀 그치. 랜덤으로 나오게 할 수도 있고 맞아, 맞아. 누가 좀 더 오고 막 맞아요. 네, 그런 요소들을 계속 추가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위미플레이스 대표님과 오늘 이렇게 데이트를 해봤는데요. 다음에 저희가 또 기회가 생기면 또 만날 수 있어요. 네. 우리의 만남의 기회는 또 열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좋습니다. 네. 네. 또 한번 만나요, 대표님. 아, 네. 네. 불러주시면 만나는 네. 거죠. 네. 오늘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Say, see you. 위미플레이스는 땡땡이다. 아, 위미플레이스는 약간 그 좀 동네형? 동네형이다. 동네형이다. 네, 너네가 고민하고 있을 때 좀 그냥 고민을 바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괜찮다. 약간 그런 친근한 동네형 같은 느낌? 네. 그래서 아, 너 어디서 만날 건데? 라고 하면 그냥 여기서 봐! 라고 그냥 던져주는 좀 그런 느낌의 서비스, 친근한 서비스로 좀 친숙하게 UI도 만들고 있고 그쵸. 그런 느낌으로 하고 있어요. 약속 장소에 있어서 의문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친근한 네. 동네형 같은 네, 느낌의 위미플레이스다. 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ay, see you.